네, 검찰이 대선 전후 현금 출금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서도 현금이 출금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금 흐름 살펴보고 있다는데요. 자,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. 440만 원 인출을 했습니다.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. 그 440만 원이 전부예요? 네, 전부입니다. 현금이.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.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? 그럼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허무맹랑한. 허무니없다. 어처구니없다.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.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.